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깨비가 연화산 아래에 마을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온 김에 멀리서 연화산 풍경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단풍이 상당히 좋았다는데, 요 며칠 사이에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많이 떨어졌네요. 자, 아름다운 단풍이 사방에 펼쳐져 있는 연화산 아래 마을. 저것도 복작인데? 복작이? 야, 단풍이 아주. 물도 좋네, 물도 좋아. 이게 거기도 있겠는데? 여기. 아름다운 연화산 아래 마을 풍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골도 많고 계곡도 많은 태백. 자, 도깨비가 이 마을에 들어온 김에 잠깐 짧게 한번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단풍이 절정기에 있을 때보다는 좀 못한데요. 아직도 눈요기를 하기에는 아쉬움이 없는 정도의 단풍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 위에 멀리 보이는 곳이 여러분, 연화산이 되겠습니다. 연화산. 자, 아름다운 연화산. 아이고,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 강원도. 시골. 아, 이거 물소리는 졸졸졸졸. 단풍이 절정기는 지났지만은 아직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아이고 참 깨끗한 풍경. 야, 좋네, 좋아. 자, 여러분, 도깨비가 태백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은 사실 편안한 풍경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저 앞에 백병산 뾰족한 병풍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풍봉. 자, 아름다운 백병산도 보이고. 자, 단풍이 이 마을에서 보니까 이제 절정기는 지났는데요. 아직도 화려한 단풍의 어떤 단풍 잔치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좋네, 좋아. 자, 눈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태백의 한 골짜기. 태백 통리역 약간 밑에 동백산역이라고 새로 생겼는데요. 동백산역 앞에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 왼쪽 시골 마을에 잠깐 들어왔다가 영상을 잠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구름도 좋고 공기도 깨끗하고 물도 맑고 좋구만. 이 겨울에도 예외 없이 깨끗한 물이 여러분. 자, 고기도 있네 여기 고기. 응? 자, 물고기도 있고. 어른요, 여기 가재 없어요? 가재, 가재 없어요? 가재, 여기 또랑에 가재가 없냐고요? 가재, 가재. 아니, 제가 갈게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